잘못하면 배추를 못 먹을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질산 리포터입니다. 예, 지금 김장배추 속이 한창 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렇게 김장배추 속이 한창 찰때꼭 잡아야 될 벌레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배추를 못 먹을 수도 있죠. 지금 잘 막지 않으면 배추 상품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배추를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청벌레 같은 그 나방류의 애벌레, 예, 그리고 이 진딧물이 문제인데요. 예, 속이 차면 이 청벌레 같은 애벌레는 속에 들어앉아서 따뜻하니 편안하게 뜯어먹고요. 똥까지 막 싸놓죠. 밖에서 아무리 약을 뿌려도 배춧잎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속이 찰 때, 결구가 되고 있을 때 벌레에 대한 방제를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친환경 약으로 방제를 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애벌레를 잡는 데는 담배 살물이 가장 좋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담배 살문물 또는 담배꽁초 우린물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 담배 살문물을 50백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20리터 말통에 400ml 타시면 되겠죠. 예, 이거하고 차담 오일 200백, 그러니까 20리터 말통에 100ml, 이렇게 담배 살문물, 입담배 살문물이나 담배꽁초 우린물, 그리고 차담오일 이두 가지를 잘 섞어서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거든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담배 살문물에는 청벌레 같은 애벌레들이 좀 진하게 뿌리면요, 1분 안에 죽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애벌레들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담배는 굉장히 뜨거운 성질을 가진 식물이거든요. 극과 극이죠. 상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의학적으로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농약 안 쓰고요. 이 애벌레의 방제를, 저 같은 경우는 입담배 살문물입니다만은 입담배를 구하기가 좀 어렵죠. 담배꽁초 우린물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것하고 차담오일하고 섞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김장배추가 지금 결구가 돼서 속이 차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나방들의 애벌레 꼭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을 뿌리는 주기는 약 지금은 약 3, 4일 간격으로 한 번씩 뿌려주셔야 됩니다.